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상쾌한 아침입니다. 카이노스, 맞아요. 카이노스를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이런 거죠. 얼굴 하나짜리잖아요. 적심을 해서 이렇게 얼굴 두 개 이상씩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들. 그리고 얼굴 하나짜리도, 이제 그러니까 종자죠, 종자. 노지예요, 노지. 어제 비보약 먹고 이제 찬바람만 살짝 아침 저녁 이렇게 낮과 밤의 온도차가 바뀌어지면 정말로 너무 이뻐질 거고 이렇게 또 이쁘게도 금으로 변하고 이런 아이들 거기만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얘네들도 농사지어요. 뿌리 없이 들어온 아이들. 자,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 자, 카이노스 정말 예쁘죠? 예, 이런 아이들은 다 적심을 해서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이고, 적심 안 해도 금으로 이렇게 바뀌는 아이들. 자, 여기는 노지. 아, 맞아요. 별이다. 여기 농사 짓고 있는 별이. 저기 노지예요, 노지. 네, 이어갑니다. 노지하고 거리는 멀지 않지만 여기는 하우스 아니고,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은 하우스 바뀌고 그래요. 아유, 진짜 이뻐요. 그, 제가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 종자를 이제 구독자님들께도 소개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뿌리 저희 이제 마르기만 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어제 비보약 먹었죠. 마르기만 하면 적심할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얼굴이 두 개에서 세 개씩 나오면 그걸 다 떼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세 개, 네 개가 되는 거죠. 아유, 어디를 가르켜. 얘는 금으로 변하네요. 카이노스는 가격은 만 원이지만 예, 가격은 만 원이지만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아이고, 정말 이뻐요. 정말, 아이, 지금 이 정도 이쁜 거 아니에요. 올 겨울만 나고 내년 이맘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카이노스 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카이노스와 닮았죠. 미카엘 금. 오늘은 금 갑니다. 아유, 이뻐라. 그런데, 자, 구독자님들이, 얘도 금 아니에요? 아이, 금이에요. 이렇게, 색상이 낮지만 얘는 안 났어도 얘도 금. 그리고 얘는 제가 물빵빵 먹였더니 색상이 많이 이제 크느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색깔이 난 아이들과 나지 않는 아이들의 크기 차이가 있죠. 얘네는 물 똑같이 먹였어도 빨리 말랐고 얘는 성장을 하고. 그래서 얘는 금 아니에요? 아유, 누가 금 아니래. 금이에요. 금. 미카엘 금 12,000원. 예.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 성황리에 판매되었던 새로 입고되었습니다. 돌기말이야 금. 13만 원. 그리고 제가 다시 말합니다. 얘네들은 다 45만 원이에요. 45만 원, 금. 돌기말이야, 금. 예, 그리고, 얘는 제가, 한번 보면 얘는 돌기가 유난히 더 많죠. 그래서, 엄마를 저는 보고 구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묵으면 또 돌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 품종은,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이등 뒤에도 돌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아이고 야야, 너 어쩜 이렇게 이쁘니? 제가 분갈이 하다가 이렇게 딱 여기 뿔럼 먹었어요. 지금 얘는 20만 원이고 얘는 나머지는 다 45만 원. 그리고 얘도 20만 원. 차이점이요? 묵은 정도죠. 예. 그리고 종자에 따라서 제일 어머야 20만 원. 근데 얘는 이제 만약에 뽑아가야죠. 가려면 배송 가려면 지금 못 가요. 말려서 가야죠. 자, 그 품종들 아이들. 근데 지금 이제 예, 그쵸? 다 모주 보고 그 모주 그대로 다 주세요라고 했던 아이들이라고 이제 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들이. 아유, 돌기말이야 그럼 13만 원. 수량, 인수량이요? 준비 수량입니다. 어유, 지난번처럼 다 사면 또 완판이면 못 사요? 아이, 또 기다리죠. 그런데, 실생이라고 표현 하나요? 안 되는 거죠. 적심을 해서 자구를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창금모지는 제가 다시 이제 영상을 쭉 하면서 말할게요. 얘는 왜만 원이고 얘는 왜 3만 원이냐면, 얘는 금이 있잖아요. 금. 금이 눈으로 들어오면, 지금 3만 원이 저렴한 겁니다. 조금 지나면 이렇게 금이 있는 거는 최소한 이름이 뭐냐? 마리아. 마리아. 그리고 얘는 무지. 아직까지 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애들은 받아서 지금 말고 8월 20일 이후에 적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 원과 3만 원의 차이점은 금이 보이냐, 금이 아닌 무지냐 차이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갈까요?
얘는 금이에요. 금이 다 있어요. 이렇게. 어머, 야, 금 좀 봐. 금이 다 있어요. 군생으로 되어 있지만 다 금이 있어요. 얘는 15,000원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에요. 무지가 아니에요. 금, 금, 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영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받아보시면 쪽 고르고 밋밋하지가 않아요. 그 금이에요, 금이에요. 어머, 얘는 다 좋네. 그죠? 전체적으로, 꽉 찼죠? 꽉 찼죠? 이 7.5포트에 꽉 찼죠? 예, 맞습니다. 창금 15,000원. 아, 좋네요. 그 다음에 자, 맵이나 금 12,000원이요? 예, 맵이나도 이렇게, 이렇게, 물이 든다는 표현일까요? 예, 어우, 좋아요. 맵이나 금. 아, 2만원대는 밥이 많아요. 밥이 많아요. 그리고 얘 한번 갈까요? 아유, 어느 분이 그 이 코노피듐 종류라고 해요. 이 축전을 대해서 리얼하게 이제 유튜브로 올렸는데 아유, 그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탈피 광탈 강탈 강제적으로 탈피는 저기 맞아요. 뭐 차이점을 썼는데 아유, 누가 이거를 껍질 벗기고 있어. 지가 자연적으로 탈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축전 12,000원. 원종방울 목랑금, 예, 종자로 쓰세요. 벌써 커팅할게. 이렇게 나오죠? 한 개, 두 개, 예, 몇 개요? 세 개, 최소한 세 개, 어우, 여기도 있네. 네 개, 다섯 개 이상은 커팅할 수 있을 종자가 된다는 거죠. 원종방울 목랑금, 예, 종잣돈 만드세요. 자, 2만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 얘는 16,000원이죠. 크기가 다릅니다. 예, 어우, 그 다음에 2만원은 요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2만원. 얘는 왜 3만원이냐면요. 아유, 저 목대 봐봐. 꿀벅지. 자, 그 다음에, 화이트 그린이 16,000원이요. 분지 전 가격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분지만 했다 그러면 이렇게 소담스럽게 되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하여분 구독자님이 받아서 띄어야지. 지저분하다고 그래요. 아유, 어쩜 좋아. 하엽 정리를 하고 보낼 순 없어요. 자, 어우, 이뻐라. 얘는 묵어서 이렇게 입장이 짧아졌죠. 그 다음에 마디바. 환연 마디바. 10,000원 괜찮네요. 어우, 좋습니다. 환엽 마디바. 뭐, 10,000원 이 정도면 훌륭하죠? 어우, 좋아라. 자, 환연 마디바 10,000원. 아유, 이 더위에 참 버티느라고 참 용하다, 그죠? 얘는 40,000원이죠? 크죠, 크죠, 크죠. 10,000원과 40,000원. 그 다음에 이제 다람다 여기 가장 좋아한다는 더스티 로즈 18,000원. 그런데 한 가지 더요. 제가 여기 안 갔어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리뮤너스 물 한번 먹였더니 물이 좀 많이 빠졌죠. 리뮤너스 CR 가격 2만원. 예, 어우, 훌륭합니다. 리뮤너스 CR 가격 2만원. 대단하죠? 끝내주죠? 자, 그 다음에 릴리패드. 릴리패드는 정말 1년 12달 이런, 예, 이렇게 이렇게 장미, 어우, 장미 한 송이. 장미. 이쁘잖아요. 저기 영자신문으로 딱 싸봐 얼마나 이쁘겠어. 자, 릴리패드 가격 6,000원이야. 자, 그 다음에, 아, 모스풀 안 했어요? 모스풀 8,000원? 어우,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에는, 날린다는 거 빼고는, 생각보다 이쁘게 나와요. 받았으면 조금 실망할 수 있지만 일주일에서 열흘 두 달만 가면 쭉 얼굴이 핍니다. 자, 더블 수혼. 이 정도 절대 안 삽니다. 이걸 봐야죠. 저도 그랬어요. 아우, 무슨 이상해. 그렇게 말했어요. 풀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어머, 예술이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방씨요. 우리 동그라미 뿌리가 진짜 잘 내렸더라고요. 어느 분이 오셔서 분갈이 좀 이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여기다 심은 이후로 처음으로 뿌리를 봤었거든요. 어머, 세상에, 뿌리 완전히 잘 내렸던데요. 자, 지방시 5만원이요? 안 비쌉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18만원 주고 구매했기 때문에 불과 몇 달 전, 6달 전, 5달 전에. 지금도 아마 지방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집 앞에 농장 가면 가격대가 좀 있을 거예요. 아, 축전이요? 오, 좋아요. 3만원. 어우, 세상에, 하트가 풍년이요. 지금은 이 하트만 보이지만
하트 하나에 꽃 하나씩 핍니다. 기다리면 이제 꽃필 일만 남았죠. 자, 그 다음에 원종에버린 슈퍼클론 최고로 잘 나가요. 왜냐면 이 정도 하나는 우리 키핑장이나 베란다에 메인 얼굴이에요. 메인 모델이에요. 예, 나이 정도 있어. 원종에버린 슈퍼클론 진짜 포스나는. 만약에 겨울 올겨울만 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름값처럼 얼굴값도 합니다. 핑크블러썸 12,000원. 큰 아이는 3만원. 예. 묵으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이뻐요. 저 진짜 핑크블러썸 10개도 더 돼요. 팔아요? 아유, 내 거는. 자, 그 다음에 마디바요. 아유, 이렇게 이쁜 애기를. 예, 이렇게 예, 군생. 혹은 얼굴 하나도 있어요. 4만원. 아까 보셨던 10,000원짜리는 크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전체적으로. 예, 10,000원과 4만원의 천지 차이죠. 자, 그 다음에 얘 환엽. 환엽 제이드 스타. 아유, 진짜 멋있다, 그죠? 제가 어제 광주 갔다 왔는데, 맞아요. 그 집에 20만원대, 어제 매장에 구독자님이, 화성에서 오신 구독자님이 하나 품어가시는데, 부럽더라고요. 나도 사고 싶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런 환엽을 그렇게 키우면, 잘 키우시면 겨울 한 번에서 두번 나면 그 정도까지 크죠. 예, 그런 맛으로 저기, 매니아 생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샤넬 핑크, 그날 난리 났어요. 어머, 얘가 비보약 먹더니 완전히 때깔이 달라졌네. 샤넬 핑크 15,000원. 어우, 이뻐라. 그쵸? 아이, 지금 이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뿅반해갖고 샤넬 핑크를 농장 걸 놓쳐왔어요? 에이. 우리 별이다 대포가 하는 얘기죠. 그 다육이를 보고 자기가 이제 그딱 뿅반할 때가 있잖아요. 샤넬 핑크 보고 뿅반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쁜 것도 아니에요. 이제, 물론 이런 아이들도 섞여서 가기는 가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 피델리오 아셔요? 피델리오 솜니엄처럼 정말 이뻐요. 걔네들은 돈이 얼만데. 자, 밥그린. 아유, 자, 이렇게 키웁니다. 밥그린. 그 다음에 베라가모 5만원. 어우, 정정정정. 어우, 비보약 좀 맞출 걸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핑클루비. 이렇게 빨갛게 겨울 한 번만 나면. 핑클루비 16,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달샤벳이요? 세상에. 달샤벳 매혹적이다. 그죠? 3만원. 가격대 괜찮죠? 아, 괜찮지 않아요? 아유, 그런 소리 마세요. 제가 이 정도 보는 아이를 30만원, 38만원. 작년 11월 달에는 이 정도 포스가 120만원이었었어요. 환엽 달샤벳. 어우, 진짜 멋있을 때도요. 아유, 지는 봤으니까 그렇지. 어머, 얘도 이제, 그죠? 어우, 세상에. 이 환엽 달샤벳 가격 3만원. 아유, 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난리 났네. 환엽 달샤벳 3만원. 자, 그다음에 제일 이쁜 레드벨. 아유, 이렇게 완전히 저는 이렇게 팥죽색이 가장 절묘한 색상이죠. 레드벨 10,000원이요. 예, 10,000원입니다. 키세스요? 아유, 은은한 매력. 은은한 매력둥이 하나 더 있어요. 잠시만요. 키세스 15,000원. 그리고 예, 원종 푸에블라요? 예, 원종 푸에블라 12,000원이요. 이렇게 키웁니다. 아, 대품이요. 더 멋있어요. 이 정도가 겨울 두 번만 나보시고, 저희 밴드방에 사진 올려보세요. 예. 12,000원짜리라고는 아무도 믿겨지지 않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어우, 세상에. 내가 그 별이다육 스태프분한테 자랑했다니까요. 뭐라고요? 아니, 사장님, 이거 봐봐. 내가 얼마나 진짜로 나 이거 뿅반한다니까. 이렇게. 어, 세상에. 로즈퀸, 얘는 얼굴 하나짜리고, 이렇게 군생도 멋있긴 해요. 군생은 3만원, 얼굴 하나짜리는 25,000원인데, 아이고, 야야, 그 화분에 그러니까 화분에 있는 애기만 쳐다 보여주지 말고, 얘좀 보여줘봐라. 로즈퀸, 1두짜리.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얘가 이제 그 쑥쑥이에다 분갈이를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한달 정도 지나고 얘는 아직도 그 농장에서 나온 흙이에요. 구독자님들 차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아이들을 거의 다 농장의 흙을 털고 쑥쑥이를 심었어요.
아니, 얼굴이 이렇게 틀린 게. 같이 들어온 애들이에요. 같이 들어온 애들. 자, 얘까지 같이 들어온 애들이라. 일단은 색감이 틀리고 입장 두께가 틀려요. 엽성을 보시면 입장 두께가 틀려요. 예, 네, 그래서 그, 전 몰랐는데 어제 이제 우리 꼬마인형 대표가, 아우, 구독자님들이 쑥쑥이 다 좋대는데 비법이, 그런 비법이 있지. 그럼 아무렇게 나는 절대 안 만들지. 파이어필라. 어우, 아까 얘네 안 봤어요? 어우, 얼마나, 아이, 이거는 말도, 가을에 되면 여기가 온천지가 팥죽색이에요. 파이어필라 10,000원. 그리고 에케몬스톤 12,000원. 예, 어우, 오늘 영상이 틀려요? 맨날 밤에, 밤 12시에 찍다가 지금 새벽에 찍어요. 왜 어제 비 와서 못 찍었잖아요. 엄청 비가 와서 못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린옥루 얘 구매하시면 10,000원이죠. 요거 하나 드려요. 그, 혹시 그 앞에서 새벽에 보신 영상, 20년 매니아 언니 그 총결산, 언니 매대가 위만 판매하잖아요. 그 아래쪽에 보면 이 그린옥루가 정말 완전히, 나 그런 화분 처음 봐요. 근데 그 바닥에 있는 건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 언니 그린옥루는 그랬더니, 그건 못 주지. 요 정도의 아이를 20년을 키웠는데 정말 어마무시하게 커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제 그런 큰 대품이나 내가 뿅반하는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작은 아이를 구매하죠. 미파. 예, 어우, 이뻐요? 아유, 그치. 형광등 불빛보다는 이렇게 낮에 찍어야 쓰겠구만. 자, 미파 8,000원. 그쵸? 자, 그 다음에, 할로윈 8,000원. 연봉 10,000원. 예, 이렇게 해서 그만 가요. 아, 그만 가요? 1분만 더 갈까요? 여기 뒤에? 아, 저 앞에는 그만 가요. 자, 이런 디커벌이 있어. CR이. 어머, 야는 그 벨벳이에요. 제가 꽃대를 잘랐더니 세상에 하나 잘랐더니 그 옛날 우리 엄마 말로 보고리 채느라고 세상에 수십 개가 나왔어요. 여기 중앙에 꽃대를 제가 잘랐거든요. 그랬더니, 어? 꽃대를 잘라, 니가? 그럼 내가 20개를 한번 내볼까? 세상에, 나는 작은 줄 알았거든요. 구독자님께 작으로 소개했잖아요. 어머 세상에, 꽃대였던 거예요. 하나 잘랐더니 20개 나왔어요, 꽃대가. 참, 신비로운 세상입니다. 자, 디커버리 CR 26,000원. 어우, 끝내주죠? 어우, 저희 다남님 손에 든 걸로 보내달라고요. 네, 그러시죠. 네, 2개짜리, 얼굴 2개짜리는 16,000원, 얼굴 하나도 16,000원. 야, 변이가 왔네. 그죠? 변이가 왔어. 자, 화이트 샴페인 10,000원. 자, 화이트 샴페인 10,000원이죠? 예, 화이트 샴페인 10,000원 맞습니다. 예, 크기요? 이게 9.5포트예요. 9.5포트. 네. 얘가 7.5포트. 글램핑크. 7.5포트. 자, 크기 비교하시면 포트만 차이나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디커버리 4,000원이요? 어이구, 좋아라.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젤 4,000원이요? 아우, 세상에. 자, 지젤. 6개 합시간 아이들. 주성 지젤이라고 왜 써있냐면 그 주성이라는 우리나라의 창을 잘 만드는 농장에서 만들어서 나온, 예. 지젤 4,000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준비했어요. 얘는 마리드 금. 마리드 금 4,000원. 원종 벽원. 얘는 2,000원이요? 아이고, 2,000원짜리도 있어. 이렇게 생겼어요. 원종 벽원. 2,000원, 원종. 예. 그리고 얘 마리드 금은 저희 4,000원이에요. 4,000원. 어우. 어우, 환상이네. 그죠? 마리드 금. 합식 하셔요. 세 개씩. 그 다음에 얘는 사랑무. 5,000원이죠? 사랑무도 합식한다고 하시던데. 예,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별이 다육이 준비해준, 예, 다육이. 예, 다육이 영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저희 그 다남 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정말 다육이한테 좋을까라는 게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재료 다 샜어요?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게 들어갑니다. 요거. 지렁이가 만든 지렁이 퇴비첨가 응가토. 예. 친환경 배양토 30리터짜리 저희는 압축은 안 씁니다. 요거. 요거 이제 2배합이에요. 2배합의 양이에요. 저희가 일일이 전부 다 이렇게 저울로 전부 다 달아서 매번 똑같은 배합으로 들어갑니다. 얼른 보면 펄라이트 보이죠? 그 다음에 사냥초 보여요? 다 보여요? 황토불 보여요? 요거는 살균 살충. 살균 살충.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질석이, 만약에 내가 해외 안 가죠? 우리 큰딸네 가서, 우리 며느님 댁에 가서, 한 달씩 두 달씩 산후조리 하느라고 물을 못 줬다. 질석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쵸. 질석이. 그리고 또 여기에 가장 좋은 게 아까 들어간 이 지렁이, 응가, 가루가 들어간, 요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보세요. 10가지. 그리고 질석, 살균, 살충까지 하면 13가지가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잘 섞여지도록 몇분 정도 만들냐면, 최소한, 한 10분 정도로 돌려요. 약 8분, 10분 정도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합니다.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죠? 자, 그러면 잠시 기계를 끄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제가 삽으로 한 번만 퍼서 보면, 이렇게. 요런.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이것만 받으시면 어쩌면 상토가 훨씬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상토는 10%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상토가 많아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그 소림 마사를 더 섞으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바이솔 심잖아요. 그러면 바이솔은 상토 이만큼이면 그 산모래. 예, 산모래를 이만큼 넣어요. 산마사. 예, 산에서 퍼온 흙이요. 그래서 1대1로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배합 양은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좋은, 쑥수기를 이렇게 해서, 제가 키핑장에 와 보시면 우리 아이들 보면은 다 놀래세요. 입장이 두껍고 정말 저희 겨울 두 번만 나잖아요. 그러면 3년 굉장히 멋지고 튼튼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아이를 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늘이 양을 했었는데 이제 구독자님한테 소개는 안 했었죠. 10kg를 25,000원이에요. 왜요? 25,000원이에요? 이렇게 2kg가 5,000원인께. 2kg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잽니다. 자, 저울로 이렇게 2kg 내외라고 제가 썼죠? 어머 세상에, 그거 봐요. 그, 왜 2kg를 많이 넘지 못하냐면, 10개 하시는 분이 20kg잖아요. 그러면, 택배사에서 초과 용량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저울 다시는 분이 아우 심사숙고하게 딱 이렇게 다시더라고요. 자, 쑥쑥이 2kg 내외 5,000원이니까 만약에 10kg면 25,000원인데 할인해서 2만 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만 가지면 여기에다 소림 마사를 섞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써요. 그리고 바위솔 할 때만 산마사를 섞어요. 10kg 양이면 산마사 10kg 이거만 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쑥쑥이는 됐죠? 낱개로 나는 하나만 써보고 싶다. 그러면 화분 사면 주지요. 그리고 요즘에 바위솔 화분 사면 화산석이 잘 깨진다고 그렇게 하세요. 한 번만 씻으면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흙을 많이 다 들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제가 잠시 가도 될까요?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자, 창흑, 늘 얘기하죠. 창흑은 900g 내외 5,000원인데,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한 봉지에 3분의 1이니까, 상토 세 봉지에다 얘한 봉지 넣으면 되죠. 똑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좋은 거예요. 말 그대로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영양제예요. 제가 배합 다친, 배합표 넘겨서, 제가 배합 다쳤어요. 네. 순전히 영양제예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저는 반드시 씁니다. 바이솔 심을 때도 얘한 봉지 써요. 저는 그 바이솔 심을 때, 아까 대용량 10kg짜리 한 봉지에 산마사 한 봉지 10kg 넣고 창흑을 한 봉지 다 넣어요. 이렇게 해서 바이솔을 심어요. 자, 그 다음에 창흑 같죠? 그 다음에, 제가 요즘도 그 저희 별이다 여기 신기한가 봐요. 제가 늘 바이솔 아래에다 뭘 까냐면 경석을 깔아요. 무겁잖아요. 산마사가 진짜 무겁거든요. 바이솔 흙이 더 무거워요. 이거를 맨 아랫부분에다 깔아요. 경석 4,000원.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이 마사를 바꿨거든요. 소림마사가 예전에 쓰셨던 분들은 혹시 이번에 바꿔보시면 어머, 마사가 달라졌네. 다육이가 이뻐 보여 하실 거예요. 소림마사 2kg 대회 4,000원.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풀분 뒤에 이어갑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요거 다 저희가 수작업으로 합니다. 혹시 일요일 날 와보시면 실제로 저희 하우스 안에서 다 합니다. 저희 일요일만 오픈합니다. 일요일만. 평일은 어렵더라고요. 자, 다 식구들이 각자 일이 있기 때문에 평일은 어렵고, 일요일만, 이제, 혹시 화분이나, 그 다음에 그 저희 부자재죠. 풀분이나 흙 필요하신 분은 직접 이거 두 배, 두 배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알기로 10kg짜리가, 뭐몇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쳐가셔도 돼요. 저희는 온갖 재료가, 부자재가 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쓰던 부자재고, 예, 이렇게 새 부자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저희 이제 짝꿍, 애기 아빠가 밤에, 낮에는 본인 사업하시고, 밤에 오셔서 늘 이렇게 두세 시간씩 늘 포장을, 진공 포장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쑥수기가 실제로는 정말 좋은데, 맞아요. 대부분 이제 구독자님들 사이에 어떤 말이 있냐면, 공짜로 주는 흙이 좋냐? 농장에서 농사용으로 쓰는 흙이 좋냐? 그거는 구독자님의 판단의 몫입니다. 저는 매니아예요. 예, 그래서 어떤 흙이 더 좋냐? 이거는 사실은 구독자님이 판단합니다. 저는 매니아예요. 매니아가 가장 잘 키워서 종자로 수출하는, 가장 잘 키우는 종자로 수출하는 매니아에서, 매니아들이 쓰는 그 배합표를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포장 다 합니다. 네, 그 쑥쑥이 다 보셨죠? 그렇게 만들어서 구독자님들께 저희요, 선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 선물 구매가 뭐야? 선물로 드리는 쑥쑥이도 그렇고, 그냥 드리지 않고 따로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구매하세요. 자, 그 다음에 풀분요? 꼭 필요한데, 그죠? 어디서 사는지, 우리는 저거 모르잖아요. 어디서 사는지 뒤질지 몰라요, 나도. 자, 15 곱하기 15 곱하기 13은 10개가 10,000원. 요렇게, 요렇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흙 사장님이죠? 꼭 11개 가고, 11개 가더라고요. 지금도 11개 넣으시나요? 풀분요? 풀분 11개 넣어요? 네, 그거 봐요. 혹시 받은 사람은 댓글을 안 쓰니까 나도 몰라. 저기 우리 흙 사장님하고 구독자님들하고 다 그냥 나 비밀리 하나? 자, 15 곱하기 15 곱하기 13은 10개인데, 맞아요. 플러스 하나 해서 11개 10,000원. 이렇게, 이렇게, 11개. 가장 많이 쓰죠. 그리고, 제가, 또, 에휴, 내가 그것만 줘요? 아유, 세상에, 구독자님들 댓글 안 쓰니까 내가, 모르나? 다 알아. 한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얘는, 18 곱하기, 예, 맞아요. 18 곱하기 16.
10개요? 16,000원, 얘도 10개,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럼 1,600원 가는 거예요? 그 봐, 이렇게. 그냥 말씀 아시지 않으셔도, 맞아요. 그러면 뭐,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다남다육은 왜 덜 주냐고? 누가 그래, 누가. 자, 크게 비교합니다. 이렇게. 어우, 세상에, 거꾸로 갔어요. 이렇게. 15 곱하기 15 곱하기 13. 아예 11거라고 쓸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색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 18 곱하기 18 곱하기 16은? 예, 10개, 11개. 16,000원. 크기 비교하시고, 자, 높이 비교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가지. 이거는 갑니다. 아, 이것도 돈 주고 샀어요? 어머, 세상에, 누가? 자, 그 다음에 삽목판. 요즘에, 맞아요. 그, 방울복랑금 다 샀어요? 여기다 다 심으면 돼요. 52 곱하기 37, 4,000원. 어우, 내가 살지 몰라서 어디서 사는지 몰라서, 그죠? 이렇게 해서 삽목판까지 해서, 예, 제가 오늘 큰맘 먹고 이 영상에 저희가 쑥쑥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재료와,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 필요하신 이렇게 풀분 같이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